어서 오십시오. 미식 여행 특선으로 준비된 배틀트립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와, 벌써 맛있어요, 동네가. 이런데 음식이 이상할 리가 없어. 되게 순부하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잘하고 있었는데 계속 먹게 돼. 야, 나 너무 좋아해, 이거. 까싸루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로가 미쳤어요. 여기는 그냥 미쳤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이야! 소름 끼쳤어. 똥고들의 도시. 와우, 진짜 골목이네. 명물도 좋다. 먹어보고 싶어, 먹어보고 싶어. 이탈리아 요리의 정수는 심플함이잖아요. 아, 이태리 와서 먹어야 되는가. 이거 말도 안 돼. 난리 났어, 아주 그냥. 엄청 맛있어. Amazing. 이게 음식에 대한 존중입니다. 12개를 먹고 싶은데, 12개. 그래서 막 할까도 돼요? 이태리는 사랑이다. 와서 너무 좋았어. 미식 여행도 전쟁이다. 배틀 트립! 자, 4주간에 걸쳐서 방송된 미식 여행 특집 대단원의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자, 스페인을 다녀오신 MC 이희재 씨, 그리고 이원희 셰프, 그리고 이탈리아를 다녀오신 성시경 씨, 그리고 박주호 셰프님 함께 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 예. 맛있는 거 보면서, 네. 참으면서, 버티면서, 예. 오늘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냉정한 미식 여행 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김숙의 선택. 지금 현재 1위가 티본 스테이크. 티본이랑 같이 이제 공동이지만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리조또가 올라가죠. 여기에서 하나 포기해라고 하면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이번 주 발렌시아도 사실 좀 어마어마한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아, 지난주에 그 우리 볼로냐는 볼로네즈의 스파게티의 원조였고 또 발사믹 시초의 원조였다면 발렌시아의 대표 음식이죠. 빠에야의 원조가 빠에야. 바로 발렌시아입니다. 아~ 빠에야. 빠에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빠에야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가제밥에서 국물이 없는 게 맞아요. 아~ 비슷하죠, 비슷하죠. 일단 빠에야는 비주얼을 보면 굉장히 익숙해요. 왜 우리 고깃집 가서 고기 이렇게 구워 먹고 나서 나중에 밥 볶아서 먹잖아요. 볶음밥이랑 참 비슷한데 이 빠에야란 말이 스페인 말로 손잡이가 달려있는 넓고 큰 프라이팬을 뜻합니다. 그냥 그 프라이팬 자체를 빠에야라고 불러요. 이 프라이팬에 쌀이랑 고기랑 해산물이랑 채소랑 사프란을 넣고 오랫동안 푹 하고 끓여가지고 먹는 스페인의 대표 쌀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지난주부터 빠에야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아, 아니죠, 아니죠. 아, 이거 지금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네. 빠에야만 먹으러 4시간 동안 가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발렌시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구시가지는 그냥 특이하다. 누가 봐도 그냥 옛날 유럽이야. 너무 이뻐. 근데 신시가지는 어? 미래 도시인가? 여기가 어디지? 그래서 구시가지 보다가 갑자기 신시가지 딱 넘어가잖아요? 완전 딴 세상. 발렌시아가 아니야. 아, 그럼 여기 가서 과거 빠에야 먹고 저희 가서 미래 빠에야 먹는 거예요? 아니죠. 신시가지에서는 미래 음식을 먹습니다. 오, 오~ 예. 기대되는데? 아, 그리고 이제 그 과학도시에서 재미난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이원희 셰프의 아주 몸 개그가 아주 폭발을 합니다. 예, 예. 그거 한번 예상해보고. 예, 예. 자, 미식 여행 대비를 장식할 스페인 발렌시아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뭐 좀 뭐 달달한 거 좋고. 아~ 달달한 거 좋고. 아~ 4주째 오면서. 아니, 그때. 그냥 시작한 적이 없거든요. 그 볼로냐 때 그 소세지가. 너무 세서. 너무 셌죠. 예, 저희는 뭐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예. 한번 좀 가볼까요? 예.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뭐해? 뭐해? 몇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러분들 시식 음식은 바로 뚜론입니다. 뚜론. 네. 땅콩이랑 아몬드, 마카다미아 같은 이제 견과류에다가 꿀을 넣어가지고 굳혀놓은
캐러멜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 스페인식 누가라고 보면 돼요. 냄새가 달달하네. 살짝 땅콩 향이 나는데. 두 가지가 맛이 다른데 노란색 드론은 히호나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발렌시아 지방 근처에 있는 도시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맛있다. 진짜 엿 같다.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네. 견과류가 들어간 이거 뚜론은 알리간테 뚜론이라고 그래요. 알리간테 뚜론. 네. 드셔보세요. 아, 뭐야? 되게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 되게 여러 가지 맛이 나죠. 네. 이게 너무 맛있는데요? 100년 된 전통집 뚜론이에요. 아~ 이거 좀 맛있다. 위스키 마시고 싶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자, 먹어보니까 좀 기대가 되죠? 네. 네. 예, 메뉴판 한번 봐주십시오. 예, 오늘 등장할 메뉴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파에야 발렌시아나라고 돼 있거든요. 이름에서부터 이건 그냥 내가 원조다. 그런데 사실 원조 파에야에는 바로 토끼고기가 꼭 들어가요. 아~ 토끼고기? 토끼고기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르차타라는 거는 오. 이게 그 발렌시아 전통 음료예요. 근데 오. 어떤 맛이냐면 약간 두유랑 우리나라 유명한 쌀 음료를 약간 섞어놓은 것 같은데 달달합니다. 그래서 약간 더울 때 쭉 그냥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냥 시원해지면서 그리고 든든해져요. 오. 속이. 예. 네. 전 앉은 자리에서 세 잔은 마셔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음식 보시면요. 뿔뽀라고 돼 있는 음식이 문어, 있어요. 문어. 네, 그렇죠. 스페인어로 스페인 문어. 문어를 말하는데요. 다들 아는 맛이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나라 문어 요리는 삶은 후에 얼음물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탱글하고 쫄깃하게 식감을 살려내잖아요. 근데 스페인식 문어 요리는 푹 삶은 문어를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구워가지고 부드러우면서 살짝 탱글한 식감을 살아내는 특징입니다. 아~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요. 네. 네. 이름도 예뻐 보이네요. 아, 그리고 역시 한국 문화를 이길 수는 없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요? 어디를 올라갔는데 야호 했어요? 네? 야호? 야호 아니에요. 에이. 아니, 아니, 아니. 우리나라 걸 따라했어요. 보시면 뭐지? 아, 갑니다. 자, 이슈 랜드 투어의 스페인 발렌시아 여행기 함께 보시죠. 땡고 앰브레! 바르셀로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최초로 만든 엘리베이터. 아주 힐링 스팟. 람블라스 거리. 꼭 걸어봐야 되고 그냥 상이 아니에요. 전망대가 있습니다. 가장 뜨고 있는 명소. 벙커. 여기는 미쳤어. 여긴 크레인. 최대 식료품 시장이래요, 여기가. 올리브유에다가 마늘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음식 방법을 알 아히오라고 해요. 한두 끗도 없이 들어갔거든요. 저 지금 위 열렸어요. 근데 너 한식 전문이잖아. 아, 저기구나. 바르셀로나에서 지중해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너무 예뻐요. 오, 오렌지나무. 오렌지나무예요. 아, 예뻐. 네. 그냥 밖에 그냥 오렌지나무들이 있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속 폭발하시니까. 사랑이 넘치는 도시네요. 이슐랭 가이드 두 번째 도시 발렌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토록 이원희 셰프가 오고 싶었던 파에야의 원조, 파에야의 고장, 오렌지의 천국, 발렌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는데 비가 부슬부슬 왔는데 촬영하자마자 날씨가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올라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발렌시아의 가장 큰 매력은 부시가지와 신시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네. 우리가 부시가지를 돌 겁니다. 여기에 명물도 보게 되고 성당도 보게 되고 부시가지 좀 돌고 또 파에야 본고장에 온 거니만큼 토끼고기랑 닭고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파에야를 원조라고 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발렌시아의 파에야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고기? 토끼. 에이.
아이, 장난하지 마. 에이, 이게, 아, 공감을 한다. 토끼 귀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한대, 접시에다가. 어, 여기서 왔으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어, 땡고! 두시 가지는 접근성이 좋아. 오늘 차를 탈 이유가 없어. 오늘은 계속 걸어다니는 거야? 걸어다니는 거. 두시 가지를 돌 겁니다. 여기입니까? 예쁘다. 예쁘다.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아, 배고프다. 우와. 완전 좋은데? 갭이 있고. 예술, 과학, 종합도시인데. 오, 세상에. 오! 힘들긴 한데. 오, 지금 여기 너무 좋아요. 까모시. 어, 많이 갔다. 진짜 많이 갔어요. 야, 오늘 벼룩시장인가 봐. 어, 맛있는 냄새도 엄청나고. 사람. 네, 사람도 많고. 형, 봐봐요. 봐봐요. 뭐야? 오렌지. 오렌지예요, 오렌지. 이거 봐. 형, 내가 그랬죠. 어? 오면 오렌지가 이렇게 팔에 체인되니까? 제주도야? 이거 봐. 신기해.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그냥 귤들 막 이렇게 있듯이. 예. 지중해 그 따뜻한 햇살을 듬뿍 머금은 곳이어가지고 오렌지랑 올리브 굉장히 유명하고 형이랑 같이 갈 빠에야 집은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웬만해서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가보기 힘든. 어? 너네 식당이네? 아, 여기 너무 이쁘다. 아이, 뒷골목이 또 유럽은 이런 매력이 있잖아. 맞아요. 아, 여기야? 네, 우리가 가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1951년? 네, 1951년. 3대째가 하고 있다니까요? 70년 가까이. 와. 아, 배고프다. 기대된다. 언젠간 먹어봤겠지만 빠에야 처음 먹는 것 같은데. 빠에야라는 단어 자체가 그 프라이팬을 의미해요. 그 프라이팬에다가 특히나 발렌시아가 살롱사가 잘 되기 때문에. 아, 저렇게 크게 했어? 일하다가 팬 턱 올려. 원래 나눠 먹는 요리거든. 키워가지고 있는 많은 재료들을 갖다가 넣어서 먹기 시작했던 게 지금은 이렇게 근사한 요리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중에서도 원조니까. 아. 원조에는 토끼고기가 꼭 들어가야 된대요. 형, 양고기 드세요? 어, 양고기 드시면 토끼고기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그 정도 약간의 특이한 향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막 토끼고기라고 그래서 막 먹으면 막 아니, 올라. Gracias. Thank you very much. 오. 올리브유랑 발사믹? 어, 네, 발사믹. 이거를 어, 드레싱처럼 뿌려볼까요? 네. 네. 어, 예. 평소 같았으면 저 왕창 더 뿌렸어요. 그 뭐야? 이거? 이거 이제 식초. 나 깜짝 놀랐어요. 미스를 뿌리는 거. 너무 신선해. 저 풀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도. 너무 맛있어. 토마토가. 토마토는 여기 토마토들이 맛있는 이유는 그 강렬한 햇살을 다 받고 자라서 라이코펜 성분, 그 빨간색 성분이 훨씬 더 색이 진해져요. 정말 신선하고 맛이 좋은 거예요. 정말 토마토 저렇게 빨갈 수가 없어. 빨개. 어, 지금 여기 보니까 근데 얘는 닭고기고 얘도 닭고기인데? 어, 이거 닭인가? 어, 이거 토끼고기다. 얘는? 어, 얘 토끼고기다. 토끼야. 머리예요? 머리예요? 몸통. 갈비 부위예요. 아. 저는 고기들을 먹기 전에 빠에야는 밤 요리잖아요. 저는
밥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짜져요, 근데. 이거 그냥, 아, 그럼 좀 짜니까 고기 드세요. 토끼고기. 토끼고기. 어, 정지화면이에요? 토끼고기. 맛있어요, 토끼고기. 토끼고기라고 얘기 안 하면 그냥 닭고기예요. 그 느낌이. 식감은 어때요, 식감은? 뭐랑 비슷해요? 닭고기보다는 조금 더 쫄깃한 편이기는 해요. 닭고기보다 더 쫄깃한 네, 거. 그 대신 가축으로 키우지 않는 동물들의 특징이 있지만 약간 흙냄새 같은 향들이 돌 수는 있어요. 와. 고기랑 같이 먹으면 처음에는 약간 어? 약간 좀 세지 않나 했는데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조합이 괜찮네. 오. 맛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육개장 많이 먹잖아요. 육개장 말고 닭개장이 있어요. 닭고기로 끓인 육개장이 있어요. 아, 있지. 그 닭개장 국물에다가 밥을 한번 이렇게 쫙 부어놓은 것 같아요. 어. 밥, 시, 시. 고소하지, 저거. 네.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진짜로. 밥에 지금. 저도, 저 확실히 간쎘어요. 맛 어떠세요? 어? 좀 짜죠, 근데. 아, 갑자기 짜다니까 이게 손을 못 올리겠네, 지금. 이게 안 짤 줄 알고 가운데 국도 네. 먹었거든. 네. 씨? 야, 이거 나한테도 좀 짜다. 응? 뭐 얘기해 주시는 거지? 오로지 오징어 염분만에서 나온 도름만 이 간을 맞춘 거래요. 야, 야 먹물, 야, 오징어 애들 이렇게 짰어? 오징어 먹물은 우리가 잘 먹진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와, 근데 소금을 안 쓴 거라고? 네, 소금을 안 쓴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발렌시아는 바르셀로나보다도 남쪽이다 보니까 따뜻하고 덥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 더 길게 보관하고 몸의 수분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들의 간이 확실히 조금 더 세대요. 제가 여기 조금 간이 센 것 같아가지고 올리브유를 조금 뿌려드릴 테니까요. 이게 중요한 팁이 되나요? 아, 아무래도 이제 올리브오일 같은 게 들어가면 고소하니까 아, 짠맛이 조금은 중화되거든요. 그래, 올리브오일 치면 괜찮지 않아요? 어, 네, 좀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네, 고소하니까. 나는 어쨌든 어디 가든지 이걸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소금을 좀 좁게만 넣어달라. 건포가사. 아, 건포가살. 건포가살. 발렌시아에서의 첫 식사였는데 이것도 평가해야죠. 분위기 3점. 3대 그대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어, 저, 저, 네. 최근에 또, 이제 약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구경하면서 오는 재미가 쏠쏠했다. 허나 솔직히 저한테는 좀 짰습니다. 여러분, 건포가살 잊지 마세요. 어, 3대째 내려오는 모습이 외관에서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어, 해산물 빠에야를 기억하시는 분들께는 원조 빠에야는 생소할 듯. 그래도 원전히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네. 빠에야 발렌시아에서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균 3.8점 나왔네요. 네. 원전히 가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저희도 이제 운동을 합니다. 자, 아, 우리가 네. 발렌시아도 두 군데가 뷰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여기 위야. 아~~
성당 옆에 종탑. 오, 와, 멋있다. 저런 걸 어떻게 다 쓸까? 그러니까 발렌시아에서는 제일 높은 스팟인 거야. 성당이 그거 너무 예쁘더라고. 지금 여기 그냥 박성이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계단이 네. 207개. 207개. 108번내 하는 그런 108계단 같은 데들 있잖아요. 어. 그런 데만 해도 힘든데 지금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둘, 세지 마. 너. 형, 나 벌써 다리 아파요. 야, 너 혼나. 위에 보지 마, 위에 보지 마. 앞에만 봐. 그게 제1원칙이야. 계단 많이 올라가는 방법. 형, 나 우리 조금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이거 쉬면 더 힘들어, 진짜. 너 행군 해봤지? 나 다리가 터질 것 같은데 벌써. 행군 해봤지, 행군. 행군할 때 쉬면 더 힘들어. 나 침 흘러서 막 그냥. 우리... am I like halfway here? You have a lot of stairs. a lot of stairs to go. 라고 했어. 아직 한참 남았대. 아이고, 어떡해. Are we done? No, more. More? A lot more or just a little more? 와, 정말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운동 많이 하잖아. 표정. 3,000개 올라온 것 같은데? 나 걱정되는 게 원희가 저기로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는 얼마나 더 먹을 것 같아. 그치? 그러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waiting. Thank you for waiting. 와. 감동할 준비하면 되나요? 그러면 됐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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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셋. 색감이 너무 좋아. 필터 이런 게 쓴 게 아니고 제가 눈으로 봤었던 그 색감 그대로예요. 발렌시아 구 시가지 중에서는 제일 높은 스팟이야. 아, 그래요? 저기가 신시가지야. 아, 저기가 신시가지고요? 저기 내가 갈 거야. 저기 무슨 풍뎅이가 두 마리 앉아있는 것 같네요? 그래, 미래 도시. 남산 똑같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 내년 되면 여기 사랑의 자물쇠들 이렇게 쭉 열려있고 그런 건가? 아까 못 봤니, 너? 있어요? 제가 봤잖아요. 지금 유럽이 이런 데가 많아졌어. 자물쇠 채운 데가. 이게 누가 해놓은 거야. 아, 힘들지? 너 운동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야? 저요? 한 10년 될 것 같아. 아, 일로 와, 일로 와. 야, 그래도 얼마나 저기 좋은 전망을 봤어. 에? 근데 뭐 이제 목이 너무 마르다, 진짜.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이거 봐, 지금 목이 시작됐다. 살짝 갈라지고 있거든요. 스페인 전통 음료를 한번 마셔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 오르샀다. 와, 진짜 맛있어. 우와. 여기 바로 코너 돌아가면은 전통 음료 파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전통 음료 기대된다. 아, 전통 음료. 네. 여기입니까? 바로 이 집입니다. 자, 200년 전 속으로 목을 축여보자. 좋아. 200년으로 고고. 고. 오르차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르차타. 자. 차 파는 집인데 이렇게 크냐? 사람이 엄청 많나? 그만큼 유명하고 전통이 있다라. 분위기는 일단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약간의 리빌딩은 했겠지만 네네.
200년 전 느낌이 약간 나는 거죠. 이 집이 200년 전의 인테리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오르차타라는 음료 자체는 13세기부터 마셨대요. 네, 13세기부터 그래서 한 소녀가 이 음료를 만들어가지고 왕한테 바쳤는데 왕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름을 황금을 뜻하는 오르 그리고 소녀를 뜻하는 차타를 합쳐가지고 그 이름을 하사한 음료. 그러면 이게 황금 소녀야? 황금 소녀. 아우, 그라시아. 이 추파라는 열매인데 이게 콩 같은 거야? 추파라는 열매하고 물이랑 설탕밖에 안 들어간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도 처음 먹어보는 거야?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야. 네. 완전 좋은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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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두유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와, 저는 두유라기보다는 진짜 잘 먹어, 근데 진짜. 아몬드 우유에 좀 가까운 것 같아. 아몬드 두유. 어. 그거 아니야, 우리 어디서 먹는 거. 맛있겠네요. 아, 제가 저렇게 마셨었어요? 빵이라는 빵이래요. 그래가지고 요거랑 같이 먹으면 된대요. 그냥 밀가루 반죽을 길게 이렇게 모양 잡아가지고 구운 다음에 설탕 글레이즈로 뿌려주는 건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구운 꽈배기 같아요. 나는 담백한 도넛. 약간 짭조름한 빵이 같이 먹으면서 발라서 딱 맞네. 딱 저거 먹고 저거 딱 한 입 마시고 진짜 행복하겠다. 아, 저거 제대로 드시네. 제대로 드셔. 야, 이거 찍어 먹어야 되네. 찍어 먹어야 되네. 찍어 먹어야 되네. 야, 이거 뭔지 알았어. 갓 구운 식빵이 들어오면은 우유에다가 설탕 넣어가지고 그거 찍어 먹으면 되겠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이거 네. 파르톤, 파르톤. 야, 이거 맛있네. 너 오렌지 천국이라는데 오렌지 주스는 언제 줄 거야? 오렌지 주스요? 직접 만드는 거 의심스러우면 보고 있으래요. 직접 짠대요. 와, 주스 한 잔에 오렌지 4개 들어간대요. 오! 아, 네. 저거는 저희도 이태리에서 먹었거든요. 우리 세상 달아요, 세상 달아. 설탕 진짜 안 넣었지? 설탕 1도 안 넣었대요. 설탕 안 들어갔는데 진짜 달아. 오렌지랑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춰놓은 주스가. 너무 맛있어. 진짜 신선하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오렌지 주스는 착즙한 거를 조금 졸여놨다가 거기에다가 설탕으로 섞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내 눈앞에서 오렌지 4개 짜는 거 봤다니까요? 비타민C가 그냥 몸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 오렌지를 가장 노랄 때 그냥 툭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짠 거기 때문에 온도가 차갑지 않아도 너무 달아요. 네. 오르차타가 진짜 맛이 나오다, 지금. 이현 셰프 지금 두 잔째죠? 야, 우리가 해놓은 짓을 봐. 왜? 와! 여섯 잔! 오겠네. 200개당으로 이렇게 먹어. 아, 그러면 우리가 뷰포인트를 하나 봤잖아. 네. 거기 양대산맥이 또 하나가 있어. 아, 한 군데 더 있어요? 성벽. 거기 가서 발렌시아를 한번 쫙 보자고. 알겠습니다. 오르차타랑 파르톤. 100% 강추구, 위치, 가격, 분위기 다 만점이에요. 분위기 좋고. 네. 만점이요? 저도 만점이에요. 만점이에요? 네. 아, 이거 좀 올립니다. 오르차타, 파르톤 좀 네. 올릴게요. 여행의 갈증은 여기서 끝! 하지만 쌀 음료를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간 비릿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식물성이다 보니까 입안에 넣는 잔물감이나 비릿함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근데
쭉 걷다가 갈증 딱 하고 느낄 때 와가지고 시원하게 바꿔 마시면은 정말 갈증이 싹 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전 만점이에요.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또 뷰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야, 날씨가 또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아니 날씨가 비가 왔다가 쨍쨍했다가 오락가락 난리예요. 여기는 네. 그 성벽으로 가는 길인데 네. 이게 다 그래피티 작품이야. 근데 이 정도는 거의 아마추어 수준이 아닌 것 같지. 이게 아마추어 수준이에요? 베스트 원에 드는 거지. 수준급. 그러니까 다 여기서는 한 잔씩 찍고 가는 거야. 하나, 둘. 여기서 나온 줄. 저희 음식을 달라. 저희가 직접 찍은 거예요. 이게 걷다 보니까 가만히 둔 벽이 없네요. 어? 그러니까 약간 예술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멋있는데? 야, 이것도 그래피티네. 어. 이게 이제 성벽으로 가는 길이라 이쪽으로 쭉 가면 그 성벽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19세기까지 모든 성벽이 발렌시아를 다 이렇게 싸고 있었어요. 다 없어지고 이제 거의 여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외곽이 아니라 중심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시까지 중심지. 네. 나 아까 그 교회 꼭대기 올라간 근육통이 아직 안 풀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와. 아, 이게 시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가. 원래는 그랬지.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약간 한양도성 같은 느낌이네. 아. 계단이 좀 있다. 힘들긴 한데, 예쁘긴 하고. 올라가 봐요. 여기가 더 예뻐. 더 예뻐요? 어, 근데 계단이 한두 곳도 없이 있어. 한두 곳도 없진 않아. 다음날 몸살 나셨겠다. 한두 곳도 없진 않아. 우와! 아, 여기는 진짜 옛날 광장 느낌이다. 이게 약간 영화에서 보던 그렇지. 장면인데요? 그렇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자. 와우. 하늘 진짜 예쁘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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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 커 보이네요. 아, 커요, 커요. 어. 발렌시아가 스페인에서 세 번째 도시예요. 아, 네. 근데도 그 정도로 많아요. 발렌시아는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그럼요. 발렌시아 축구팀도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딱 올라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역사 속의 한 가운데에 계속 살고 있구나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세지. 네. 보고 있으면 아, 저기 누가 살까 너무 궁금해요. 저런 집엔 누가 살까.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이고 철조망이 없어서 시야가 탁 하고 트인 느낌? 오, 전 여기 너무 좋아요. 발렌시아의 뷰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네. 성당, 종탑. 종탑, 그다음에 성벽. 둘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성벽. 어, 지금까지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하나, 둘, 셋. 가재탕. 그래, 가재탕이 진짜 맛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시원하게 보이고. 맞아요. 아까 거기는 이제 보호를 위해서 철조망이 어, 되어 철조망이에요. 있었는데. 철조망이에요. 점점 얼굴이 커지지 않아요, 지금? 아니, 아니, 눈이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죠? 약간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두 군데 중 꼭 하나만 온다면 나는 성벽을 추천하고 싶어요. 맞아요. 성벽을 더 추천하고 싶기는 해요. 아. 네.
Tengo hambores. Tengo pa. Tengo de vamos.저렇게들 밖에서 마셔. 저 미안한데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대요 남자들이. 아 그래요? 아 야 너무 굳이. 저희는 아까 낮에만 봤었잖아요. 아 근데 저녁에 보는 광장은 확 다르네요. 확 다르지. 어 근데 지금 눈 밑에 막 다크서클 있고 그런데 땡고 암브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가니? 네. 형이 좋아할 만한 해산물인데 담백한 해산물. 저쪽이에요, 바로. 저쪽에. 골목골목이 다 그림이에요, 진짜. 건물들이 구시가지라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고 스페인이 또 이렇게 예쁠 줄 몰랐으니까요. 어머, 진짜 영화 속에 영화. 들어간 것 같다. 어바웃 타임의 한 장면인데.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바로 여기예요. 뭐야, 하몽하몽이잖아. 야, 타파스. 야, 뭐야? 아니에요. 어우, 난 짜다. 형 짜다고 얘기해? 난 계속 먹는데? 짜다니까? 형태 보여? 야, 부담스러워.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몽 싫어하셨죠? 짤 텐데. 하몽이 주 메뉴가 아니고 해산물. 그것도 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담백한 해산물. 근데 가게 이름이? 하몽하몽이에요. 이제 써신 거예요. 결결이 나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상하다. 아닌데? 주위에 오는 비릿한 감칠맛을 알게 되면 이제 못 놓는 거죠. 마치 삼합을 배우듯 제가 3일 만에 배운 거예요. 나는 유럽숙회야. 너무 맛있는데? 무너지듯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탱글함은 남아있는데 부드럽게 씹혀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볼포 준비해야 되겠다, 볼포. 부드럽게 씹혀요. 와, 네. 소주 없나? 네. 소주 없나? So, I heard you guys also have very good hamon. Yeah. So, hamon and cheese, pulpo, and one beer for me, and red wine. 자, 폴포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 하몽에 눈을 뜬 게 진짜. 야, 저게 12,000원이야.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 여기도 테이블이 많지 않아서 꼭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하몽에 눈을 뜬 게 진짜. 하몽이 오늘따라 되게 소박하게 조금 나왔네요? 조금 나왔다고요? 와, 근데 이거 지금 칼로 다 일일이 써신 거예요. 왜냐, 이게 결결이 나 있는 게 보이거든요. 미리 썰어놨던 거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썰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향이 달아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맛있는 거예요. 배고프다. 네. 빵콘 토마테 위에다가 하몽을 올려가지고 먹었죠. 짜요? 하몽이 안 짜는 거야. 하몽이 안 짜는 거야. 이제 안 짜는 거야. 안 짜. 너무 맛있는 거야. 이제 몸이 좀 짜졌나 보다.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을까? 와. 야. 야, 이 집 하몽 안 짠 거 같아. 이 하몽. 생각보다 짭조름해요. 이상하다. 아닌데? 계속 드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네? 하몽 거의 다 먹었어요. 와, 내가 네, 드디어 스페인인지 3일 만에 하몽의 작업을 하는데. 우리 휘재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와.
먹었는데요. 그 입에다 넣고 나서 서울 가면 그렇게 생각 안 날 줄 알았거든. 근데 좀 날 것 같아 이제. 식감이나 기름기나 짠 거는 이 집이 뜨는 것 같아. 형 얘기하는 하몽의 밸런스가 되게 좋은데. 오, 여기 하몽은 확실히 다르더라고. 진짜 맛있었어. 아유, 맛있다. 어, 야, 이 하몽이 짠. 어떡하지? 중독된다니까요. 왜냐면은 어느 나라를 가나 이 발효 음식은 숙성되면서 나오는 다양한 향이랑 맛 이런 거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헤어나오지 못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익혀 먹어도 맛있고 그거 요리해서 먹어도 맛있고 왜냐면 그 발효된 맛을 적응하면 그만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왜 스페인 사람들이 소울푸드 소울푸드 하겠어. 이거에 적응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 맛있다고 하니까 뭐야? 모르겠어요. 그냥 땅콩 같네. 근데 맛있어요. 이게 고소한데 약간 로제 파스타 소스랑 살짝 비슷해요.